씨가 우리 신혜선 씨가 할까? 예. 효섭 씨 드라마에서 조정부 에이스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원래 조정해 보신 적은 있나요? 이 역할을 위해 조정 연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운동신경이 좋으신 건지 궁금해요. 그리고 효섭 씨 몸이 그렇게 좋다면서요? 아, 그렇게 좋아요? 옆에서 두 분이. 아, 지금 양세정 씨가 계속 엄지를 치켜드는데, 진짜 좋아요. 예, 정말. 아니요. 한번 일어나 봐요. 아니요. 정말 좋지 않고 제가 이게 촬영을 하면은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틈나는 시간에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원래 운동을 좋아해요? 예, 원래는 좋아하는데 제가 땀이 정말 많아서 일 시작하면서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피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정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하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 때문에 조정을 시작하신 거군요. 네네. 그러니 뭐더 빠지지 살이. 아무래도 조정부 에이스다 보니까 또 그림 자체도 정말 선수처럼 나오고 그쵸. 싶어서 그 틈나는 시간에 많이 가서 미사리 경기장에 가서 연습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조정부랑 같이 네 명이서 타는 것도 있고요. 혼자 이제 싱글로 타는 것도 있고 해서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한번 그 젖는다 그러나 노젓는 것도 한번 해줘 보세요. 노젓는 거요? 그런 거 없는데 네, 어디 그냥 해봐요. 예. 자, 자, 갔다가. 오, 아니 뭔가 좀 뒷근육이 움직였어. 아니요. 아 창피합니다. 그럴 듯한데.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도 하지 않아요? 그 팀 그 리더는 뭐라고 해요? 아, 예, 뭐 보통 아 피치 올리자 뭐 이런거나 이제 제가 오더를 많이 내리죠. 이제 협동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한 명이 밸런스가 깨지면 이제 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서. 아, 오더 내리는 거 한 번만. 네. 어떤 거요? 오더 내리는 거. 아, 뭐 오른쪽 힘 하던가 아니면 뭐 2절 아니면 뭐 밸런스 뭐 이런 얘기로 소통을 해요. 그러니까 그냥 해봐요. 아, 예, 예, 예. 자. 자, 우리 다 쳐. 자, 오른쪽 힘. 오른쪽. 밸런스. 밸런스. 네, 뭐 이런 네. 맞습니다. 정말 힘이 들어가겠네. 네. 우리 지금 그냥 저도 막 괜히 힘이 들어가는데. 아, 네. 자, 기대가 됩니다. 박현정.